집중력장애의 원인을 찾아라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뇌력자아의 다섯 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만성피로와 극심한 체력자아 현상이에요. 만성적인 피로 누적과 체력자아 현상은 집중력장애를 부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만성피로라는 현상은요, 수면과 휴식을 반복해도 회복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흔히들 자도 피곤하다고 표현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붙은 상태로 생활하게 되죠. 이런 만성 피로 현상은 수험생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뇌의 잠재 능력 저하를 만드는 집중력 저하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정식 병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증세를 특징으로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 수면 장애, 위장 장애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미 기억력과 학습 능력의 저하, 집중력 저하 현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두통, 보통, 식욕 부진, 호흡 곤란,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불안정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울이나 불안이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대단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는 기억력 장애, 불안, 우울을 유발하면서 학습 능력을 심각하게 깎아먹는 거 되죠. 만성피로증후군을 지속됐을 때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수험생이나 학생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극심한 만성피로증후군 상태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시험에 대한 압력이 해소되면 일시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단기간에 증세가 생기고 해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성피로증후군에 진단되지는 않지만 만성피로증후군에 준하는 증세를 대부분 보입니다. 만성피로증후군 이외에도 극심한 피로 누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집중력장애를 유발합니다. 만성피로는 휴식으로 재충전이 안되지만 심한 피로 상태는 휴식으로 재충전이 됩니다. 굉장히 피곤해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깨운한 거예요. 오전에 집중력을 굉장히 좋게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후로 가면서 서서히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오후로 가면서 집중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시간별로 집중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가장 전형적인 것은 해가 떨어지고 나면 책을 피고 꾸벅꾸벅 졸면서 잠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극심한 피로 누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체력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재충전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쉽게 방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증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선천적으로 저질 체력의 소지자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체력 방전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힘이 들겠냐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노력이 체력을 방전시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체기관 중에 가장 에너지를 소모 많이 하는 것이 뇌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특히나 기분 좋은 공부도 아니고 엄청난 스트레스 상태 속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체력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극심한 경쟁 상태에 있게 되면 학생들은 자기의 체력 수준을 넘어서 공부를 자꾸 하기 때문에 체력 방전 현상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특히나 저질 체력의 소지자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심하죠. 이렇게 만성 피로 상태라든지 아주 저질 체력에서 나타나는 피로 누적 현상인 경우에 집중력 저하 현상은 아주 필연적인데 이때 카페인 주성분이 된 각성제나 드링크제를 이용하거나 ADHD 약을 시도하는 건 굉장히 우매한 짓이에요. 이런 각성제는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올리지만 수면 불안정과 긴장 유발로 인해서 피로 누적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렇게 피로가 누적됐거나 저질 체력 상태에서 피로 누적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건강한 먹거리와 더불어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체력 상태를 증진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지만 심각한 경쟁에 몰리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해결책이 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에 불과하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쟁 학습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의 실질적으로 피로를 해결할 수 있는 의학적인 개입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피로를 개선시키는 체력 증진형 치료법은 양방에서는 거의 전무해요. 이는 전통적인 치료법의 한방치료법이 매우 무수한 접근법을 갖고 있어요. 만성 피로라고 하더라도요, 종류가 다릅니다. 육체적인 피로를 해결하는 방법인지 신경을 많이 써서 나타나는 피로인지 한방치료는 상당히 다양한 해결책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로 누적과 연관된 집중력 저하 현상은요, 집중력 강화를 위한 처방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처방을 병행하는 병행 처방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